삶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근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산다는 건 어느 날 그 어떤 시간, 공간, 시공에 내가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지금 하필 여기에 오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너무너무 평등한 거예요. 금수저건 흙수저건 뭐 엘리트건 뭐 평생 뭐 꼴찌만한 사람한테도 동일한 무지라는 생명의 토대.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삶은 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모른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삶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면 갓난애기들은 돌들 전에 다 삶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걔들이 뭘 알겠습니까? 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삽니까? 그래서 삶은 이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나긴 앎의 여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구도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화두는 절박하고 절실하니까요. 의미가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이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세상 만사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나 알고 싶어요. 이 알고 싶어서 미치는 거, 이게 인간의 존재성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떤 점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지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애기서부터 뭐 성장기, 청춘, 중년, 장년, 노년까지 삶을 이끌어가는 건 질문인 거예요. 질문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좀비가 됩니다. 그건 청년이든 노년이든 똑같아요. 청년은 좀비가 되고 노년은 꼰대가 되는 거죠.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거. 반복은 생명과 완전히 반대돼요. 반복은 반생명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뭐냐, 끊임없이 뭘 탐구하는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